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이제 국어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솔로였던 이 친구가, 딴션이었던 이 이민호 씨가 푸통푸통 샹친 소개팅을 한 다음에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커이리엔 시니마, 네, 커이리엔 시니마 연락해도 돼? 그래가지고, 커이, 연락해도 돼? 연락도 잘하고, 지난주에는 이지 칸디엔이요. 영화도 같이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가 알고 보니까 밀당 고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밀당 고수, 뭐썸 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중국어로 표현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차 부분에 글자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아, 왜 이런 거는 봐도 봐도 모르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마지막에 손 숫자가 빠졌어요. 꼭 채워놔 주세요. 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오류가 있어서 죄송해요. 2세 때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글자가 겁나 어려워. 그쵸? 제가 어렵다는 말 싫어하지만 얘는 인간적으로 겁나 어려워. 그래서 일단 이럴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거 뭐야? 어떻게 읽어? 발음을 보고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 요렇게 네 글자를 이렇게 읽는구나. 으이, 칭, 꾸, 쫑. 으이, 칭, 꾸, 쫑. 이렇게. 으이, 칭, 꾸, 쫑. 그러고 나서 조금 이 단어가 익숙해지면, 아, 도대체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으이, 칭, 꾸, 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한자를 극혐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뜯어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좀 뜯어볼게요. 요 글자, 으이 자는요, 우리가 욕구, 의욕, 욕심 뭐 이런 거할때 있어요. 또뭐 있을까? 뭐욕 욕자 쓰는 거뭐 있지? 욕구, 욕심, 욕구 불만. 뭐 있을까? 욕정. 선생님, 4학년 학생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욕망 맞아요. 그리고 사리 사욕 뭐 이런 거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으, 욕심이 나. 진자는요 앞에 손수변이 있어요. 그 뒤에 뭘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다, 체포하다 이런 뜻인데 체포할 욕심이다. 근데 체포할 욕심이 나지만 꾸, 쫑, 꾸자는 고의, 사고 할 때, 사고, 무사고, 고의, 연고 할때그 고자예요. 그래서 고의로 뭔가 욕심이 나지만 잡고 싶은 욕심이 나지만 고의로 쫑. 쫑 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이게 팡쫑 할때 쫑자거든요. 사실 중국어에서도 많이 쓰지는 않지만 꾸쫑 일부러 놓아주는 거. 그러면 욕심나지만 더큰걸 잡기 위해서 일부러 놓아준다는 성어인데요.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밀었다가 당겼다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당이라고 하면 어장관리? 밀당?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듯 이렇게 좀 마음을 살짝 이렇게 들키지 않으면서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게 하는 그걸 요렇게 성어를 써가지고 표현해요. 같이 따라 해볼게요. 으이, 칭, 꾸, 쫑. 으이, 칭, 꾸, 쫑. 으이, 칭, 꾸, 쫑. 으이, 칭, 꾸, 쫑. 그리고 으이, 칭, 꾸, 쫑. 까오쇼. 그러면 까오쇼. 한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고수. 까오쇼. 고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까오쇼의 반대말은 까오가 높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니고 보통 까오쇼의 반대말은 그냥 신쇼라고 해요. 신, 새로, 손인데 뭘 해본 경력이 없어가지고 새 거야, 새 거. 그냥. 그래서 신쇼, 그게 어떤 일에 경험이 없이 초보. 고수의 반대말, 초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수의 반대말이 하수인 건 너무 슬프잖아. 그쵸?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반대말, 여러분 주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주인의 반대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가끔 슬픈 게 있어. 고수의 반대말은 하수, 주인의 반대말. 주인의 반대말이 왜 노예야? 손님이지. 주인의 반대말은 손님 아니에요? 한국 사람한테 주인의 반대말을 물어보면 그렇게 노예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들의 선입견 같은 거예요. 노예가 왜 떠오르는 거야? 맞아요. 고수의 반대말은 저수가 아니라 하수가 아니라 신쇼.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으이, 칭, 꾸, 쫑, 까오쇼.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이제 오늘의 주제고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어부터 몇 개만 알고 갈게요. 의외로 또 단어 설명 좋아하시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자, 발음 따라 해보세요. 터비에. 터비에. 이거 왜 따라 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 발음 자꾸 트비에라고 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투비에 하면 안 돼요. 으어, 으어, 트어. 트어. 트어비에. 트어비에. 특별이에요. 트어비에. 자, 요거는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품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는 트어비에. 오늘은 특별히. 유달리. 뭐가 땡겨? 예를 들면, 오, 찐티엔 트어비에 피아오량.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원래도 예쁘지만, 와, 니 찐티엔 트어비에 피아오량. 트어비에 피아오량. 이거 무슨 뜻일까? 트어비에 피아오량. 찐티엔 니 트어비에 피아오량. 오늘은 특별하게 예쁘다. 그 보통 때도 예쁜데, 오늘 그 옷은 정말 특히 예쁘네 할때 트어비에 쓸수 있고요. 또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아, 우리 마트가요님은 타헌 트어비에. 타헌 트어비에. 요거 그대로 그냥. 특별하다라는 형용사로도 쓸수 있어요. 우리 고려대왕님은 타헌 트어비에. 걔는 되게 트어비에. 특별한 사람이야라고 할 때도 이렇게도 그냥 특별하다라고도 쓸수 있고요. 특별히라고도 쓸수 있어서 두 가지 품사 하나만 외워 놓으면 두 가지로 쓸수 있는 게이득 단어예요. 터비에 단어로 이렇게 쓸수 있어요. 니헌 터비에. 넌 특별한 사람이잖아. 니헌 터비에. 자,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외워도 상관없고 되게 미치게 좋아하면 외우면 좋지만 이건 뭐 글자 모습 상관은 없는데요. 자, 일단 이 쭈자는요. 돼지예요. 돼지. 쭈 돼지. 저팔계 할때 돼지 저자 쭈 돼지 그 다음에 요거는 발이래 왜냐하면 여기 앞에 딱써 있어 발족자라고 이렇게 근데 보통 동물의 발을 얘기할 때어 발굽 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 앞에 이렇게 발족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보고 만약 메뉴판에 이렇게 발족자 있는 거 확인하시면 아 돼지 족발이구나 생각하시고 시켜 드시면 돼요 중국 족발도 진짜 맛있거든요. 쭈티라고 해요. 님은 시환 쭈티마? 님은 시환 쭈티마? 시환 쭈티마? 그럼 이제 여기 이 책에 뭔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에 메뉴 많이 나왔다. 그쵸? 자장면, 이달리면, 쭈티 이렇게. 이걸 통해서 작가의 음식 스타일 같은 거 알아볼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거다 들어가 있어요. 짜장면, 이달리면, 쭈티. 그중에 쭈티, 我 特别 喜欢 쭈티. 特别 喜欢 쭈티. 쭈티는 사랑입니다. 特别 喜欢 쭈티. 너무 좋아. 아, 不喜欢吗? 그렇구나. 그럼 잘 됐다.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거 단어들은 쉽지만 반드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단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요. 그냥 구어, 일상의 표현들이에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是吗? 맞나? 그래? 그래? 아, 그래? 이게 이렇게 맞장구 칠 때, 그렇습니까? 맞나? 맞습니까? 이렇게 쓸 때, 是吗? 是吗? 아, 그래? 그래서 이게 제 말투가, 스마 이게 제 말투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전부 다 나중에 한 4개월 다니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스마 이렇게 하는데 그 약간 제 말투고요. 원래는 스마 스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 제가 사투리처럼 써가지고 애들 좀 배려놓고 있는데 그게 좋아 보이시면 따라 하셔도 되고요. 스마 맞나 이 말투로 하고 있거든요. 스마 스마 맞나 맞나 이 표현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정말로 쩜말라 이 느낌이에요. 에? 쩜말라? 왜 그래? 쩜말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할때쓸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앤냥님 그러면 왜셔마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앤냥님 그러면 쩜말라? 쩜말라? 이렇게 답변해요. 중국 사람들. 뭔 일? 무슨 일로 부르는 거야? 쩜말라? 쩜말라? 진짜 많이 쓰이고요. 자, 다음 거는 영어의 so에 해당합니다. so, so, so이. 영어의 so, so, so이. 그래서, 그렇소, so, so, so이. so이. 그래서, so이 워 시와니. 그래서 난너 좋아해. so이 워헌 레이. 그래서 난 피곤해. so이 워샹츠 쭈티. 그래서 나 족발 먹고 싶어. so이. 아, 그래서. 라고 할 때. 그 접속사도 꽤 많이 모았어요. 정리하고 갈까요? 그래서, 소위. 그러나. 그러나. 는 뭘까요? 그러나. 이거 은근히 바로바로 안 튀어나온 사람 좀 있다요. 그러나. 봐, 아, 이게 나왜 튀어나와? 그건 그러면. 그러나는 세 가지 돼요. 可是,但是,不过. 전부 다 돼요. 하지만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러면이에요.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이제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만한 거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 딱 튀어나왔어야 돼. 아니지. 그러면은 그치. 나뭐 해야죠. 不过, 可是, 但是, 그러나, but이고요. then, 그러면, 那么, 요게 그러면이고요. 자, 마지막, 만약에, if 절 가볼게요. 만약에, 이제 막 튀어나와야 돼. 만약에, 생각을 오래 하면 이미 글 넘어간 거야. 이게 딱 튀어나와야 돼. 如果, 이렇게 똑똑 튀어나오면 돼요. 如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소위까지 저장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pay 할때그 pay 자예요. pay. pay는 함께 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왜 제가 좋아하냐면, 우리 학원 간판이 pay 중국어예요. 왜냐하면, pay가, 제가 pay잖아요. pay가 pay 해준다 해서 pay 중국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pay가 pay 해준다. pay 중국어 학원. 그래서 요 pay. 어디서 본 거냐면, 카페베네의 중국 이름이 카페 페이니였어요. 커피가 페이니. 너와 함께 한다. 그거 보고 좋아 보여가지고 내가 모방했어. 그래서, 내가 하면 벤치마킹. 중국인이 하면 모방. 내가 했으니까 벤치마킹. 카페 페이니를 보고, 페이 하이 위로 작명을 했습니다. 페이. 여기 함께 하다란 뜻이고요. 전 요거를 보고, 그래서 우리 학원 로고를 이렇게 지었어요. 요렇게 페이 자잖아요. 요게 함께 모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학원 로고를 요렇게 요렇게 학원 로고를 지었어요. 페이가 함께 한다.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로고예요. 페이님은 본명이 페이예요? 아니, 배씨라서 페이예요? 자, 그럼 다음 단어 이제 볼게요. 요시 한자 그대로죠. 요 있다요. 시 일사. 그래서 일이 있다는 건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요 공주어 하고 요시하고 뭐가 다른지 요 꽁쭈어는 꽁쭈어 돈 받고 하는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거죠. 꽁쭈어는 근데 얘는 시 일사죠. 세상 만사 할때그 사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 뭐 대소사가 있거나 아니면 경조사가 있거나 아니면 볼일이 있어서 누구를 만날 거예요. 그러면 今天我有事 해야지 今天我有工作라고 말하는 중국인은 없어요. 그래서 아 我有事 혹은 我有事儿 事儿 되고요. 事 되고요. 我有事 저는 북경에서 공부했으니까 我有事儿 그래서 이 표현을 我有工作보다 100만 배 많이 씁니다. 저는 오늘 일이 있어요. 我有事儿 나일 있어. 我有事儿. 근데 보통 우리가 나 오늘 업무 있어. 이렇게 말하는 한국인 잘 없잖아요. 마찬가지겠죠, 중국도? 그래서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것도 나한테는 일종의 볼일이니까 今天我有事儿 라고 하셔도 돼요. 今天我有事儿. 어떤 사람이 나는 업무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쵸? 我有事儿. 편한 걸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요까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 또 있네요. 자, 마지막 단어는요. 우리가 그동안은 찐티엔, 밍티엔, 허티엔 이런 거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까이티엔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어요. 까이티엔 입으로 따라 할까요? 까이티엔, 까이티엔. 이 까이자는요. 개과천선 할때 고칠 개자예요. 개조하다. 또뭐 있지? 개과천선. 그 뭔가 뭔가 잘 되게 이렇게 고쳐주는 거. 개막 해야 되네. 자, 그때 개정하다. 개장 좀 하는 거. 개명하다. 맞아요. 개명하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개선하다. 좋습니다. 개선하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개혁하다. 맞아요. 똑똑이들. 개발은 그 개짱 아니에요. 자, 그 정도 해야 될것 같아요. 탄론하면 안 되니까. 개혁까지는 맞습니다. 자, 까이는요. 어쨌든 고치는 거죠. 뭐를. 날짜를 고쳐가지고 다음에 보자는 거.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한테 까이 티엔치엔. 그냥 밍티엔치엔도 아니고 싱치티엔치엔도 아니고 가이티엔치엔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언젠가 한 번쯤 보자라는 의미예요. 가이티엔치엔. 아 오늘은 안 되고 내일도 좀안될것 같고 이번 주는 잘 모르겠고 가이티엔치엔. 언제 한번 보자. 즉 지금은 아니야.
언제 한번 보자란 뜻입니다. 다음에 보자. 가이텐지엔. 만약에 정말 딱 다음에 보자면 시아츠지엔일 텐데, 시아츠지엔은 다시 만날 확률이 많아. 하지만 가이텐지엔은 뭐 언제 한번 보자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영혼이 없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약간 뻐꾸기 빵빵 같은 느낌. 자, 가이텐까지 보셨고요. 그럼 이제 본문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단어 학습 됐으면 본문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해. 不知道为什么特别想吃猪蹄。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로 왜니하오 그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不知道为什么不知道 무슨 뜻? 모르겠다. 为什么不知道为什么 왠지는 모르겠는데 特别想吃猪蹄. 그럼 여기 모르는 단어 한 개도 없어. 해석해 볼까요? 不知道为什么特别想吃猪蹄. 아, 왠지는 모르겠는데요. 特别想吃猪蹄. 이상하게, 참 희한하게 족발이 땡기네. 그죠? 왠지는 모르겠는데 족발이 이상하게 오늘따라 족발이 땡긴다. 이 느낌 맞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不知道为什么. 이런 거 많이 써요. 不知道为什么. 왠지는 모르겠는데, 我喜欢你. 不知道为什么,你今天特别漂亮. 왠지는 모르겠는데, 너 오늘 유난히 예뻐. 이런 말 많이 쓸수 있겠죠? 不知道为什么,你今天特别帅. 오늘따라 유난히 멋지네. 不知道为什么,今天特别喜欢你. 그럼 여러분 이제 만들어보세요. 최대한 오글오글하게. 아, 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네가 특별히 보고 싶어. 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내가 이상하게 보고 싶어. 미치겠어. 너를 이상하게 보고 싶네. 왠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고 싶어. 이랬을 때 不知道为什么. 아직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 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네가 이상하게 보고 싶어. 맞아요. 今天特别想你.不知道为什么今天特别想你. 不知道为什么今天特别特别想你. 언니가 진짜 진짜 보고 싶어. 썼어요. 남자는 또 여자가 족발 얘기를 하니까 아, 是吗? 그래? 是吗? 일단 리액션. 是吗? 맞나? 그래요? 에, 근데 你下班了吗? 이 질문을 해요. 你下班了吗? 你下班了吗? 러자가 붙어 있는 이유는 下班하는 동작을 완료했냐? 그래서 퇴근을 했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아, 是吗? 你下班了吗? 에이, 是吗? 你下班了吗? 그래? 퇴근했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여자가 당연히 퇴근했어요 라거나 퇴근 안 했어요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라? 내가 여자지만 이런 거좀 짜증나긴 해. 자, 아, 기껏 족발이 먹고 싶대. 그래가지고 퇴근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정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요? 내가 퇴근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그걸 왜 궁금해? 정말라? 괜히 알면서 다 알아요. 다 알면서 묻는 거예요. 정말라?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또 되게 순수해. 그 남자가 또 순진하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你说想吃猪蹄，所以我想陪你一起吃. 자, 여기 여러분 이제 모르는 단어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네가 말했잖아. 你说想吃猪蹄，所以我想陪你一起吃. 페인이는 너와 더불어, 너와 함께, 너를 데리고 가서, 이치츠. 무슨, 어떻게 해석할까? 남자의 순둥순둥한 느낌을 담아가지고 해석해보세요. 아니, 你说想吃猪蹄, 족발이 먹고 싶다 해서, 你说想吃猪蹄,所以我想陪你一起吃. 아니, 자기가 족발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당신이랑 같이 먹고 싶어서, 물어보죠. 퇴근했는지. 아, 네가 족발이 먹고 싶다 해서 내가 같이 먹으려고 했지. 맞아요, 맞아요. 你说想吃猪蹄,所以我想陪你一起吃. 맞아요. 그럼 이걸 바꿔보세요. 네가 영화 보고 싶다 해서 그래서 나는 같이 보려고 했지. 자, 여기에 패턴을 그대로 두고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 칸디엔잉을 넣어가지고 아니 네가 영화 보고 싶다 해서 너랑 같이 영화 보려고 하는데 정말로라고 하면 나 서운하다요. 아니 네가 영화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영화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하는 건데 네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나좀 서운해. 네쇼? 아, 아직까지는 족발 얘기예요. 자,
你说想看电影，所以我想陪你一起看。哦，우리더십육님일등。你说想看电影，所以我想陪你一起看。아이것도좋아요，陪你一起去，너무좋아요。그래서여러분들이아니네가뭐하고싶다해서내가같이해주려고했지라는문장을만들때요패턴을그대로활용하시면돼요。네가 축구 보고 싶다 해서 너랑 같이 보려 했지. 네가 영화 보고 싶다 해서 같이 하려 했지. 네가 스파게티 먹고 싶다 해서 같이 먹어주려고 했지. 라고 얘기할 때, 니 쇼어 샹츠 이탈리면 쇼어 워샹 페니 치츠. 이렇게 커피 마시고 싶다면 같이 먹어주려고 했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입에 익을 때까지 연습하면 네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 자 그럼 다음 문장 여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볼게요. 여자의 말하는 뽐새를 볼게요. 아, 不好意思。我今天有事要做，下次见吧。여자들의 심리는 알다가도 모르겠죠? 중국어가 훨씬 쉽죠? 분명히 지가 족발 얘기를 꺼내놓고 갑자기 족발을 먹으러 하자 했더니, 不好意思，我今天有事要做，下次见吧。미안, 不好意思, sorry, 我今天有事要做，나 오늘 일 있어, 무슨 일? 要做, 해야 될 일이 있어, 下次见吧。不好意思，我今天有事要做。下次见吧。계속해보세요。不好意思，我今天有事要做。下次见吧。자그리고따라할게요。세번따라할게요。시작。不好意思，我今天有事要做。下次见吧。속도를맞춰보세요。시작。不好意思，我今天有事要做。下次见吧。不好意思，我今天有事要做。下次见吧。여기에 사성이 많거든요. 연습하기 좋은 문장이에요. 不好意思，我今天有事要做，下次见吧。 사성 안 되시는 분들 꽤 많죠? 우리 방송에 집중해서 들으세요. 不好意思，我今天有事要做，下次见吧。 사성 사랑해요 페이님 하는 느낌으로 不好意思，我今天有事要做，有事要做，下次见吧。 미안. 나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만나요. 그럼 족발 얘기는 왜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또 어떻게 또 힘없이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자, 知道, 知道는 알단데 그 뒤에 러를 붙였어요. 그러면 知道了, 알았어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知道는 알아라는 느낌이라면 我知道, 나 알아 이런 느낌이면 知道了,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약간 좀 知道了, 알았어요. 좀 실망했어, 그쵸? 知道了, 改天见. 그럼 뭐 다음에 시간 될때 봐요. 改天见. 知道了, 改天见. 가끔 여자들은 이럴 때가 있어. 족발이 되게 먹고 싶지만 너랑은 아닐 때. 그 족발 같은 거는 썸 타는 남자랑 먹기에는 좀 그렇지. 이렇게 막 들고 막 황해처럼 막 황해에 나오는 그 누구야, 박사장인가 장사장인가 뭐 거기처럼 막 이렇게 뜯어먹고 해야 되는데. 약간 썸 타는 남자 있으면 족발 먹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는 족발 같은 거는 썸 타는 단계일 때 같이 먹자고 하면 안 되고 기프티콘 보내주는 정도?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때 그 저것처럼 이렇게 족발 때 황해처럼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 센스 있게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될것 같아. 그러면 기프티콘 딱 보내주면 300점. 300점. 자, 그럼 우리 역할 주고받고 해볼게요. 제가 여자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 남자 역할을 해보세요. 자, 제가 여자예요. 여러분 남자고. 그럼 제가 말하면 여러분 바로 따라, 여러분들이 바로 대사를 치는 거예요. 자, 제가 할게요. 시작. 不知道为什么今天特别想吃猪蹄。不知道为什么今天特别想吃猪蹄。 기프티콘 보내야 돼? 이모티콘 보내면 안 돼? 이모티콘 보내 마이너스 500점 할 거야. 자, 不知道为什么今天特别特别想吃猪蹄。 빨리 그 댓글 빨리 해야지.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不知道为什么特别想吃猪蹄。 그럼 빨리 남자 역할을 하라고. 是吗? 你下班了吗？怎么了？근데왜？怎么了？为什么问？왜묻는거야？怎么了？이건 그 제가 애드립으로 하는 건데요. 怎么了？제 책에 넣었어요. 저도 이거 보여요. 怎么了？怎么了？怎么了？你为什么问？为什么问都없죠？怎么了？你为什么问啊？你干嘛问？你干嘛问？이게더 기분 나쁘겠다. 你干嘛问？그러면你说想吃猪蹄，所以我想陪你一起吃。啊，不好意思，对不起，我今天有事要做。
我们下次见吧。不好意思，我今天有事要做，我们下次见吧。今天我没有时间，今天我很忙。不好意思，我今天有事要做，我很忙，我要加班，下次见吧。知道了，改天见。그 여러분 이제 연습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하는 거.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 안 해보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이거 MP 파일 안 받으신 분 있죠? 진짜 안 늘어요. 그러면 이거 MP 다운 받는데 3분도 안 걸려요. 꼭 다운 받으세요. 공짜잖아요, 그쵸? 자, 들어보면서 따라할게요. 不知道为什么特别想吃猪蹄。是吗？你下班了吗？是吗？你下班了吗？嗯，怎么了？你说想吃猪蹄，所以我想陪你一起吃。不不好好意意思，思，我我今今天天有有事事要要做，做，下下次次见见吧。吧。知道了，改天见。제가 오늘은 글러먹었는데 원래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혼자 할때요 요거를 딱 이렇게 켜놓고 켰다 하면서 이렇게. 이걸 켜야지, 그리고. 그, 뭔가 얘기를 했겠지? 여러분, 이때 놓치지 말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켜봐. 근데 이게 더 怎불편해가지고. 么了？你说今天想吃猪蹄，所以我想陪你一起吃。그러면？意思，我今天有事要做，下次见吧。나 이거 너무 知道了，스트레스 받아. 改天见。딱 맞추고 싶다, 진심으로. 다시, 재도전. 不知道为什么特别想吃猪蹄。是吗？你下班了吗？嗯，怎么了？你说想。啊，你说想吃猪蹄，所以我想陪你一起吃。好意思，我今天有事要做，下次见吧。哎，好，知道了，再见，改天见。이렇게 혼자 이렇게 주고받고 해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볼륨을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데, 이게 진짜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거 없었으니까, 본문에서 혹시 뭐 어순이나 어법 같은 거 이상한 것 같다, 질문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없으시면 뒷부분 넘어갈게요. 오늘 일기가 재밌습니다. 넘어갈게요. 有问题吗? 大家看这个课文, 지문을 보고, 有什么问题？要做啊，有事要做，有事일 있어, 일 있어서 要做그 일을 해야 돼. 有事要做，일을 해야 돼. 有事要做，有事要做，有事일 있어, 要做그걸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눈치 보지 말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는 게 제일 그때 질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갈까요?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 하실 때는 한글 보고 중국어가 틱 나오는지 不知道为什么今天特别想吃猪蹄 是吗？下班了吗？ 怎么了？你说想吃猪蹄，我想陪你一起吃。 不好意思，今天我有事要做，下次见。哎，好，知道了，改天见。 요거 혼자 이렇게 주고받고 씁쓸하게 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뭐지? 이 감정? 우리 谈恋爱일까? 아니면 搞暧昧일까? 자, 谈恋爱는 뭐였어요? 谈恋爱, 谈恋爱일까? 搞暧昧일까? 谈恋爱, 搞暧昧, 그게 사랑일까? 썸일까요? 谈恋爱还是搞暧昧? 搞暧昧, 사귀는 걸까? 아니면 搞暧昧, 이게 약간 썸 타는 걸까? 그쵸? 그래서 搞暧昧는 썸 타는 거예요. 搞暧昧 혹은 play love game을 그대로 써서 玩暧昧라고 쓰기도 해요. 搞暧昧, 玩暧昧 둘다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니는 搞暧昧吗? 니는 玩暧昧吗? 너희 지금 썸 타냐? 你在搞暧昧吗? 너 지금 썸 타냐? 你在玩暧昧吗? 지금 썸 타냐? 暧昧 한자를 그대로 옮기면 애매하다예요. 애매, 暧昧 둘이 사이가 애매하다. 搞 요래 막좀 애매한데 搞 아이메이 요 搞 이 글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주어를 써야 되는 순간에 搞를 쓰는 중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야매이긴 한데요. 자, 손 이거 손수변이죠. 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좀 높이죠. 손이 이렇게
이렇게 搞 약간 搞 니 搞 搞 아이메이 搞 아이메이 되는 쪼 아이메이 뒤에 이상해 搞 아이메이 약간 이렇게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뭔가 되게 물음표 땡땡 하는 느낌 그래서 많이 쓰는 게 搞 추어 많이 쓰고요 니 까오 추어라 니 까오 아이메이 뭐 요런 표현으로 까오 무엇무엇 하다라고 그냥 네이버에 나올 거예요 까오 아이메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떤 단어랑 따페이 어울리는지 그때그때 통째로 같이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오 아이메이 까오 와라 아이메이 두 가지 다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거는 아까 우리 제목에 있었죠 위친 구종 위친 구종 对，他们两个，他们两个人在搞暧昧，他们两个人在玩暧昧，然后私信问题，我要欲擒故纵，이게아까뭐라고요？欲擒故纵，욕망이있어잡고싶은，하지만고의로좀놓아주는거예요，좀풀어주는거예요。그래서欲擒故纵하면그자체가밀당이되고요，아니면밀당을 푸쉬 하고 풀 하는 거를 그대로 한자로 쓰면 푸쉬 하는 게 투이예요. 그리고 풀 당기는 게 라예요. 그래서 투이라 투이라 그대로 써가지고 밀당으로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우리 엄마 세대한테 엄마 그 남자가 밀당하나 봐 이러면 우리 엄마 못 알아들어요. 그 남자가 나갖고 장난치나 봐 이렇게 말해야지 알아듣지. 어른들은 밀당이란 단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어른들한테는 위진구종 하면 의미 전달이 될 거고요. 되게 급식체를 많이 알고 있는 혹은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있는 중국인 친구한테 투일라를 쓰면 알아듣는 중국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하고 막 소통하고 이런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중국의 전통 사자성어인 위진구종을 써야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더 편리한 건 토일라겠지만 그 중국인들 못 알아들으면 위진구종까지 기억했다가 말씀해 주세요. 위진구종 하오더. 그리고 이거 되게 복잡한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원래는 중국에 어떤 말이 유행이냐면 양다리라는 말이 지금은 P2A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원래 P2A라는 말을 많이 쓰기 전에 이말 되게 많이 썼어요. 이렇게 이게 글자 좀안 예쁜데 량이에요 량둘할때 그래서 脚踩两只船脚踩两只船 하면 요 뒤에 있는 船 요게 배예요 근데 脚는 다리고요 요 다리가 脚고요 차이는 우리가 밟고 있는 거예요 밟다 발을 밟다 할때 그러니까 발이 차이 밟고 있어 량지추안 하면 두 대의 배를 밟고 있는 게 원래 양다리란 뜻이었어요. 양다리. 근데 양다리도 아니고 몇 다리인 거야. 문어다리, 오징어다리. 그래서 몇 다리를 밟고 있으면 脚踩几只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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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脚踩几只船. 이렇게 쓰면 몇 다리 어장 관리를 하는 거고요. 원래 더 많이 쓰였었던 말은 자차의 량지추안이에요. 근데 량지추안이라는 표현은 지금은 자차의 량지추안 다섯 글자 너무 기니까 P2A라고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P2A 다리를 그냥 이렇게 탁 벌리고 있어가지고 양다리를 각각 딴데 놓고 있는 거 P2A라는 말로 양다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脚踩两只船, 脚踩几只船. 어차피 금방 까먹겠지만, 아, 이런 표현 재미있는 표현이 있네. 다리가 몇 개래. 이렇게. 우리랑 똑같네. 다리가 몇 개래. 그게 어장관리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P2A 이거 맞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수 있어요. 모르는 한자가 없거든. 화신. 화가 꽃이라서 되게 좋은 의미일 줄 알았는데, 화자가 우리의 갈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꽃 같은 마음은 막 민들레 꽃이처럼 여기에 갔다가 또 저기에 갔다가 요거 보면 저게 좋은 것 같고 저거 보면 요게 좋은 것 같고 그게 화신이에요. 화신, 화신. 그래서 중국에서는 남자 바람둥이를 화 꽃화자를 두개 써가지고 화화공주, 화화공주라고도 쓰고요. 여자한테는 화신女人, 화신女人 써볼까요? 화신女人 하면 여자 바람둥이. 마음이 팔랑팔랑하는 바람둥이 화신女人 이렇게도 써요. 화신女人, 화화공주 맞아요. 여자 사람 중에 막 예, 금사빠? 금사빠랑 바람둥이랑 다르죠. 바람둥이는 약간 좀어그 다른 내 남자친구가 있지만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거고, 금사빠는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니까 금사빠에도 가까울 수 있겠다. 되게 변덕스럽게 쓰는 거. 그쵸? 화하공주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가볍게 여자를 만나고, 화신이 이런데 약간 좀 가볍게 여자를 만나는 느낌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박애주의자. 널리 널리 모든 것을 두텁게 사랑하는 화신, 화신. 니슈 화신이란 마. 니슈 화화공주마. 라고 쓰시면 돼요. 공. 하우 또?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기 쓰기 시간 해볼게요. 자, 일기 쓰기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를 써볼 텐데요. 자, 오늘은 남자가 좀 이상한 거야. 아니, 분명히 같이 영화도 보고 되게 나랑 같이 있는 시간 즐겁다고 막, 리 어덜라이, 막, 허덜라이, 막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막 자기 일 있다고 하고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일기를 썼어요. 자, 어떤 일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昨天我们还好好的。昨天我们还好好的。 자, 요거는 표현이 조금 낯설지만 다행인 건 글자를 쭉 뜯어봤는데, 이제 요거 보지 말고, 요거를 보세요. 위에 있는 한자를. 다행인 건 모르는 글자는 없어요. 주어틴, 어제, 워먼, 우리는, 하이, 아직, 여전히, 하오, 하오, 더니까, 좋은, 좋은 것. 그럼 해석해보면, 어제까지는 여전히 좋고 좋았었는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how how the 할때 how how the 라고 하면 멀쩡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왔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에? 자샤 how how the 왜 샤머 투란 샤위 왜 갑자기 비가 오지? 昨天我们还好好的 우리 어제까지 좋았는데 왜 갑자기 그러지? 할 때, 뭐가 좋았었는데? 할 때, how how the 라고 쓸수 있고요. 이렇게 통째로, how how the. 적당했어. 멀쩡했어. 정도? how how the. 멀쩡했어. 제가 어렸을 때는 멀쩡했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다 이치, how how the.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좋았는데. 자, 찐티엔, 오늘, 니, 너, 요, 또. 怎么了? 아까 배웠던 거죠? 今天你又怎么了? 너 오늘 또왜 그러는 거야? 어제까지 우리 好好的 좋았었잖아. 昨天我们还好好的。你又怎么了? 너또왜 그래? 그리고 남자들은 늘 생각해. 我做错了什么?做错 이렇게 한꺼번에 묶을게요. 做 했는데 错 틀렸어. 요 错의 错요 글자는요. 틀릴 착자예요. 그래서 착오가 있었다. 이게 아주 패착이다. 할때그 착자. 오류가 있었을 때 틀릴 착자예요. 그래서 착오 할 때. 또 있나? 패착이다. 착오다. 이건 나의 착오야. 我错,你错,不是我的错。我错了,妈,我错了. 할때 그러면 做错, 뭔가 잘못했다라는 뜻이. 착각, 착시. 천재, 천재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착각, 착시. 맞아요. 착오. 맞아요. 맞아요. 잘못 하는 거. 그래서, 我做错了什么? 내가 뭘 그렇게 또 잘못했대? 내가 뭘 잘못했나? 남자들은 늘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에요. 그냥 그 여자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았었던 거지. 하지만 여자들은 알아주길 바래. 그리고 기프티콘을 보내주길 바라지. 아, 내가 또뭐 잘못됐나? 我有点心烦, 나,有点, 조금, 心烦, 마음이 가, 烦, 번잡스러워. 心烦, 마음이 복잡해. 我有点心烦, 나좀 마음이 가, 그래. 我有点心烦. 그리고 막 찾아오고 그런 거 싫어해. 화장해야 되고 그렇거든. 我有点心烦. 남자들은 막, 그러면 막 찾아와가지고 막, 나와 집 앞이야. 제일 싫어 진짜. 스토커임? 我有点心烦. 찾아오지 말고 기프티콘 보내라고. 我有点心烦. 좀 마음이 그래. 자, 그리고 그다 여기까지 쉬웠으니까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 나는
好像 우리 어디서 배웠죠 이거? 好像做梦一样 할때그 배웠잖아요. 好像做梦一样 꿈을 꾸는 것 같아. 꿈을 꾸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는 그런 것 같아. 그럼 뒷상황이 어떤지를 보면 돼요. 자, 어떤지 볼게요. 우이다라 위情故重的高雄 我好像 나는 위다라 위다오 말면 되네요. 위 우연 우연히 다오 우연히 우리 찌엔따오 하면 약속해서 만난 건데요. 위이따오는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위이따오라 우연히 만났어. 그러니까 2시에 만나라고 약속한 건 아니지만 와하오샹 위이따오라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이친구종더가오쇼 위이친구종더가오쇼 그러니까 나를 자꾸 이렇게 밀었다가 땡겼다가 내 마음을 갖고 막 이렇게 장난치는 장난질하는 여자를 만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好像遇到了 위情故重的高手. 그리고 문장에 대한 이해가 됐으면 어차피 단어 싸움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어휘만 알면 해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서 옆에 시선을 살짝만 돌려보면 제가 이렇게 단어 다 정리해놨잖아요. 단어를 쭉 보고 대충 대입해 보면 해석이 어느 정도 이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주인공 심리를 대변해서 번역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단어 이렇게 찾아보신 다음에 여기 단어 참고하셔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 거랑 여기 작가가 한 거랑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발음보다 MP3 속에 있는 그 중국인이 발음한 게 훨씬 더 듣기 좋고 속도도 되게 적당해서. 전 되게 빠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딱 틀어놓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속도를 맞출 수 있는지 해보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잠깐. 昨天我们还好好的，今今天天你你又怎么了？我做错了什么？我有点心烦。我好像遇到了欲擒故纵的高手，그리고 여기 이 사람의 그 MP3 心파일을 情不듣고 好，干脆。이 사람의 이 녹음을 듣고 저는 이 사람이 북방 사람인지 남방 사람인지 알아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아채 보세요. 교재랑 다르게 읽은 부분이 한 군데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재랑 다르게 읽은 부분이 한 단어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昨天我们还好好的，今天你又怎么了？我做错了什么？我有点心烦。我好像遇到了欲擒故纵的高手。요게 좀 다르게 읽은 부분이죠. 我有点心烦，有点儿，点儿，有点儿，같은 뜻이에요. 요디알. 어화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고요. 요디알. 그래서 일반적으로 북쪽 사람들이 어화 발음을 굉장히 선호해요. 말, 걸, 말 이렇게. 근데 이제 남쪽 사람들은 어화 발음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약간 의도적으로 요디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판단하시지 말고 그냥 둘다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我有点心烦，我有点心烦。 여러분들이 입에 더 붙는 걸로 말씀하시면 돼요. 네, 北方人 就喜欢用那个儿化音. 근데 그것도 또 사람마다 달라. 또 어떤 북방 사람들은 어라 발음을 잘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편리하신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그럼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昨天我们还好好的，今天你又怎么了？我做错了什么？我有点心烦，我好像遇到了欲擒故纵的高手。연습하실 때요, 여러분 안될것 같은 발음 위다오 하지 말고 위다오 위다오 위擒故纵 이게 위 하면 망한 거야. 위다오 으다 으 아래 으으 아래 으 아래 으으 아래 이렇게 너무 빡 풀지 말고 입단속을 한 상태에서 발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잘안 되실 것 같은 거 하우 뒤에 경성이니까 만두 나이 지에 하우 하우 라고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하오하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것처럼 我们好好的
그냥 그럴듯하게 괜찮았어. 어머, 하하하다. 그 뜻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한 3, 4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아무도 채팅 안 해요? 사람이 지금 90명이나 있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오해하시지 마세요. 지금 사람이 90명이 있어요. 90명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저 여러분 지금 몰래 축구 보고 막 그래요? 뭐, 지금 막 축구 보면서 막 이거 하고 막 숙제 막 미리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루 17시간째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요? 만두 하고 있어요? 하하, 만두, 이렇게 하세요. 자, 주어 뒤에 분명히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어 뒤에 我们还好好的，今天你又怎么了？我做错了什么？我有点心烦，我好像遇到了欲擒故纵的高手。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이것도 이제 혼자 해보는 거야. 혼자서 어제 우리 괜찮았는데, 昨天我们还好好的，今天你又怎么了？我做错了什么？今天我有点心烦，我好像遇到了欲擒故纵的高手。 이게 되게 어렵고 긴 문장 같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중에 한두 문장은 또내 걸로 됐어. 이제 와서 뭐 됐어. 아주 실망이야. 됐어. 자, 그리고 받아쓰기는 방송할 때 하시지 말고요. 방송이 끝나고 혼자 복습하시면서 하세요. 어떤 사람이 숙제를 수업 시간에 해. 숙제는 수업 끝나고 하는 게 숙제 아니야? 그거는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숙제가 아니라 그냥 활동이지. 수업 활동. 그냥 수업에 그룹 활동 이런 거지. 숙제는 수업이 끝나고 하는 게 숙제지. 알림장에 적어 가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어 막. 다 내가 막 어떨 때는 내가 아직 방송도 안 끝났는데 숙제를 보낸 사람들이 있다요. 진짜? 그러면 답변하기가 싫어. 진짜. 나는 그 방송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저 숙제만 해가지고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태까지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겉으로 말했지만 속으로 진짜 많이 욕했어. 숙제로 진짜 속적으로 뭐야? 뭐야? 자,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한 거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하오하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오하오는 아까처럼 하오하오다. 그러면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 이 뜻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하오하오 하면 부사로 써가지고 니하오하오 学习, 天天向上 뭐 이런 문장도 있는 것처럼 하오하오 하면 잘 실컷 이런 게 있어서 하오하오만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푹 쉬세요, 푹 자요, 잘 들어봐요, 잘 봐봐요, 잘 먹어야 돼요 라는 표현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잘 하세요, 하오하오做作业, 숙제 잘 하세요, 잘 쉬세요 이런 표현들. 그래서 여기 단어 이렇게 물론 지금 여러분 다 하셨겠지만 이미 지금 이거 혼자 여러분 다 하셨겠지만 제가 바라는 긍정적인 바람직한 모습은 이제 끝나고 혼자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여기 하하 써가지고 지금 이미 다 채워져 있다면 내 진짜 속으로 욕할 거야. 진짜 그 이미 다 채워져 있어. 그럼 진짜 속으로 욕할 거야. 예습을 하든지 복습을 하든지 그난 뭐가 돼?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하하. 우리나라처럼 잘 해보세요에 비꼼에 쓸수 있나요? 그 말투로 할수 있어. 니 하오하오 쉐시. 그래, 너 그러면 공부해라, 이 꼰대야. 이렇게 할 때도 그 말투로 잘 해야지. 그러니까 말투를 에이 자이지에 니 하오하오 쉐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남자친구가 아나 피곤해 좀 쉬고 싶어 그러면 에이 니 하오하오 쉐시. 아, 이거는 표정이에요. 에이 니 하오하오 쉐시요. 푹 쉬어 아주 그냥 내일까지. 할때푹 쉬어 아주 그냥 쭉 쉬어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아, 니 하오하오 출파오. 잘 먹어라 돼지 될 때까지. 이건 말투로. 그래서 우리말하고 되게 많이 닮았어요. 이런 면에서 그렇게 말씀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늘 하시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받아쓰기 하셔 가지고 요 푸셔 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장문을 각색해서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받아쓰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거는 그냥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굳이 모두가 다 각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게 오늘 했는데 나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괜찮았다. 그러면 내 거로도 좀 바꿔가지고, 뭔가 각색해서 일기도 써보시고, 그리고, 이것만 하기에도 벅차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기까지 쓰지 않고 있는 것만 잘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제가 이렇게 숙제 잘하신 분들한테 막 편지도 써가지고 보내드리고 책도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시키지 않은 것을 했을 때 선물을 드리는 거를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책 받으셨어요? 제가 책 편지 써가지고 다 보냈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책 받으셨나요? 제가 이제 안돼 끼고 막 가서 보냈다요. 월요일 날 아직 못 받았나?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오후에 보내가지고 근데 너무 놀랍게도 내가 다 보냈는데 내가 너무 놀랍게도 이번에 선물을 보내다 보니까 놀랍게도 선물이 부산의 새 영주 그다음에 경남 양산 맞나? 양산 제주도 이렇게 진짜 멀리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까이 계시는 분도 일산에 계신 분한분 있었지만 일산에 계신 분도 아직 안 받았으면 수요일 날 도착하나 보다. 그럴 수 있겠. 내일쯤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럼 인증샷 좀 보내주세요. 잘 받으셨다고. 好，今天我们讲到这儿，맞아요，포항이렇게있었지。好，今天我们讲到这儿，大家有问题吗？有问题吗？질문있으세요？없으시면이제방송종료하고우리는2조 전화중국어그편성할까요？누가몇시에할지？토니토니님감사합니다，谢谢你的一百零二个星星气球，没问题，好，大家都很聪明。마오님이 오징어 좋습니다. 진짜 집 들어갈 때마다 택배 두근두근해요. 그렇구나. 아이쿠, 好的，今天我们讲到这里，辛苦了，수고하셨습니다.